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제주국제학교 관련돼서 자주 묻는 질문을 몇 가지를 선정을 해서 부모님들과 학생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최근에 제주국제학교 아주 핫한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사실은 이 실무를 하지 않으면 모를 법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많이 공유를 해드리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아이가 8월에 제주국제학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한국의 그냥 일반 학교 계속 다녀야 될까요? 그러면 언제까지 다녀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제주국제학교의 이제 담당자들께 여쭤보면은 학교는 계속 다니셔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저희 생각은 이제 그분은 그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저희의 실 경험을 보면은 세인트 존스 브레이나 브랭스몰 의샤 그리고 NLCS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 학교를 재학하지 않고도 합격을 하고 입학하기 전까지의 미국의 버추얼 스쿨이라든가 재학을 해서 학점을 계속 따고 있으면 사실은 이 학점들이 다 트랜스퍼를 해서 스무스하게 잘 연결이 돼서 제주국제학교의 생활을 시작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KS 유일하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립국제학교인데요. 그 학교도 이렇게 될까? KS에 물어보면 담당자분은 오시기 전까지 학교를 다니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오늘 첫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저희 학생이 저희와 함께 이제 와스크 인증 미국의 버추얼 스쿨의 학점을 이제 계속 따고 있다가 이제 중간 학기로 합격을 해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학기 시작을 하는데 1학기 학점을 저희와 이제 그 와스크 인증을 통해서 미국의 버추얼 스쿨로 이제 재학을 하고 있었고 한국 학교는 재학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KS 제주 합격했고요. 그리고 입학 전까지의 저희와 함께 미국 학점을 취득했던 부분은 성적표 제출의 요청이 왔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학생이 제출을 했고요. 그 1학기를 다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KIS도 그렇고 세인트존스베리가 이제 다 미국 커리큘럼을 이제 따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학교들은 8월이 이제 신학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이제 3월이 이제 신학기이다 보니까 이제 갭이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3월에 시작을 해서 이제 7월까지 있는 그한 학기에는 기록이 남지 않아요. 왜냐면은 제주로 이제 그 성기부를 이제 토싱하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이제 이거 중복해서 작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는 이한 학기 동안의 성적 또는 모든 것을 빈칸으로 둔채 제주도로 넘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1학기를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학생이 만약에 3월에 입학을 해서 제주국제학교 가기 전까지 공부를 하던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생계부에 남지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거보다는 미국 온라인 스쿨을 듣는다라고 할 경우에 그 성적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제 합격을 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국내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제주로 이렇게 트랜스퍼해서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다양한 스타일의 뉴 커리큘럼을 또 배워야 되고 그 부분을 또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이제 영어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8월에 학기에 합격을 받고 입학하기 전까지 기간을 사실은 이 제주 국제학교에 가서 공부할 부분을 좀 준비를 좀 철저히 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인증받는 학점 인증받는 프로그램을 해서 가면 학생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하이스쿨 과정으로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함께 이한 학기 동안
예비 과정을 하게 된 경우 나중에 이 예비 과정의 성적 다 좋게 나오겠죠. 이 성적이 대학에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아버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네. 어머님한테도 말씀드릴 수 있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주국제학교를 이제 목표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주국제학교 이미 합격을 했는데 8월 전까지 또는 다음 학기 입학 전까지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현재 학교에 충실하는 것도 좋지만 제주국제학교에 대한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제주국제학교에 가서 배울 또는 그때부터의 이제 시작하는 그 아카데믹한 플래닝을 저희 같은 전문가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해서 미리 세워두신다면 학생이 가는 길이 평탄해질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다니는 일반 학교를 그만두고 전적으로 온라인 스쿨 저희와 같이 달리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이거 아무래도 그래도 뭐 걸쳐놓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과 후에 저희와 또는 주말에 저희와 같이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free하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